내가 봐서는 언니 신바람이 좀 부르셨거든요. 신의 바람, 조상바람 불었는데, 언니는 여기서 더 버티셨다가는 몸으로 친 것도 있고, 금전으로도 한랑이 좀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근데 언니, 저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사람으로도 이제 인간으로도 이제 또 치고 들어올 일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봐서는 이제 만세 부르시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제가 지금 아들이 아들이 몇 살이세요? 지금 20살이거든요. 20살? 아이. 애가 저하고 전혀 말도 안 하고, 에, 에. 다른 사람 보고 눈빛도 이상하다는데, 에, 에. 사람들은 병적으로 ADHD라 하는데, 네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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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네. 그분이 네. 자기랑 전화 통화할 게 아니라 얼굴을 직접 보고 찾아가서 빨리 봐라. 애기가 예.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안 그러면 언니 애가 좀 피비린 내가 좀날것 같아요. 피비린 내가 좀. 저녁에 나가서 아침에 들어와요. 항상 술에 막 들여서. 그 애가 귀신바람도 들었고요. 조상바람도 들었는데 언니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이가 어린 나이에 신의 길 가는 거보다 차라리 언니가 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왜 저한테 그럴까요? 형제들도 많았는데. 언니가 착하잖아. 신은 마음 착하고 여린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식구들보다는 아, 언니가, 그러면 저는 이거는 몰랐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그쪽 묘는 건든지는 모르고요. 네네. 둘째 언니가 23세에 죽었는데, 네네. 그 묘를 네. 한 20년 됐나? 그걸 네네. 네네. 어머니가 시키겠고, 네. 아버지가 파서 그 뼈는 갈아서 버렸어요. 근데 네네네네. 5년 전에 아버지가, 네네. 제가 병원 모시고 갔다가 네. 전립선암으로 이미, 네네. 근데 엄마는 갑자기 치매가 오셔서 지금 돌아간 지 8개월 됐거든요. 지금 심장마비가 아니었는데. 언니네가 풍파가 많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스톱해야 되지 않냐고. 그냥 내가 이런 이타저타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가시라는 거고. 뭐 부모야, 형제자야, 그렇지만 언니 가슴에 자식의 떼짱을 묻으면은 의미가 없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애 잘못되면 어떡할래요? 우리 무당네들도 자식 때문에 가는 거지. 그냥 가고 싶어 가는 사람 어딨어. 근데 제가 정말로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가정이 하나도 없이 그냥 애기가 네. 사고 친 것만 지금 정말 죽고 싶어요. 하루가 멀다하게. 그러니까 더 저거 하기 전에 신한테 굴복하시는 게 낫지 않냐 이거야. 그러면 도와주실 거예요. 언니가 안 숙이는데 어떻게 뭘 도와주겠어요? 신은 도와줄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는 게 신이 원래 근력이에요. 저희가 이전에 네네. 저 바로 이 언니가 너무 이렇게 신이 많이 잡신이 들려서 지금 정신병원 결론이 있거든요. 제가 데리고 있다가. 네네네네. 근데 그것 때문에 엑소시스트 촬영까지 했어요. 네네. 근데 그때는 그 선생님이 잠깐 받으려면 저한테 받았는데 아직은 그렇게 받을 그 바람이 안 왔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삼재 낄 때부터 지금 수술이 잘못돼서 네네네. 다리를 4번 수술하고 지금 계속 안 좋거든요. 허리 디스크 와서 다리 하반신 마비가 오고 네네. 빨리 지금 가세요. 손가락도 숟가락 모두 지금 막 그게 힘들고. 더 늦기 전에, 그냥 바람 불기 전에, 더 힘들기 전에 선생님을 좀 찾아뵀으면 좋겠어요. 언니가 원하는 선생님들한테 가서 숙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답이 없어요, 언니. 정말 그 정도야? 네. 언니 이미 신꽉 찼는데 뭔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그 신이 자지, 애기하고 제가 이번에 네네. 정말 모르겠는데 제가 술을 이렇게 잘안 먹는 편이거든요. 예전에는 많이 먹었는데 네네네. 제가 아니까 제가 네네. 돌게 되는 걸 아니까. 네. 근데 이번 막걸리도 한병 먹고 취할 그 상황이 아니었는데 네네. 사귄 남자하고 뭔 사건이 났는데 그 드라마처럼 한 장면이 기억이 안 나요. 원래 신이 들어오면 그래요. 언니가 언니 몸을 지배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지배하고 신이 들어와서 지배를 하는데 언니가 기억이 나겠어요? 진짜 근데 마지막, 깜짝 놀랐어. 내가 차 때리 부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애기랑도 가위가 놀때 같이 놀리고 돌아가신 어머니 꿈을 꾸면 아들을 쫓아가긴 저도 애들 갑자기 얘기 안 나서 엄마 할머니 꿈 꿨는데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꿈에 항상 뭘 먹어요. 근데 배고프니까. 큰언니랑 물어보면은 꿈에 안 나온대. 좋은 옷, 하얀 옷 입고 나오고 저한테만 배고픈 그런 꿈이 나오고 왜 다른 형제들한테 그렇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신이 그거는
다 있잖아. 결정적으로 말해서는 남한테 베풀 줄 아는 사람한테 저는 간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선생님들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베풀 줄 알고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제자이기 때문에 신이 오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언니는 여기서 더 버텨봐야 소리만 나고 탈만 생기고 언니 스스로가 진짜 자괴감이 많이 들으실 것 같으니까 그냥 빨리 선생님 찾아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돈은 후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식으로 언니가 선생을 찾다 보면 방법이 생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더 버틸 게 아닐 것 같아.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봤던 선생님이나 이렇게 네네네. 거기를... 네네. 언니가 워낙 땡기는 선생님한테 가서 숙이세요. 그게 제일 현명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통화한다는 자체도 무의미한 것 같고 내가 봐서는 언니 사주를 언니 얼굴 보니까 벌써 이미 신이 꽉 차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기 전에 아예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더 큰일 터지기 시전에 얼른 움직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우울증 약 먹은 데 한 7년 됐는데 그 약이 안 받는 이유도 그럼요. 그거에 내성이 되면은 이제 완전히 언니는 그러면 정신병에 들어와서 살아야 돼. 그게 약이 좋은 게 아니야. 정신과 약을 먹으면 병이 나야 되는데 안 낫잖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정신과 약을 먹어서 살면 선생님을 선택하면 거기 선생님 번호 예약을 해야 하는가요? 네네네네. 일단은 전화를 주시든지 아니면 언니가 선생님들 땡기는 선생님들하고 전화 통화를 해보시고 만나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제일 현명하신 것 같아요.